쇼게임에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예요. 선택의 문제.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좀 설정해 놓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보시면 지금 남은 거리가 45.89m. 그럼 약 50야드 정도 되는 거고 높이가 막 1.5m 정도는 되는데 일단 뭐 무시하면 약 50m 정도가 남은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보면 뭐 바로 앞에 이 그 핀을 공략하는데 바로 앞에 벙커가 있다든지 하면 어차피 그건 띄워서 갈 수밖에 없죠.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거의 평평한 상태로 별다른 장애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샌드웨지를 가지고 슛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높이 던지기를 하는 거죠. 높이 던지기를 해볼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다. 그냥 슛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간다. 예, 뭐 약간 50 조금 넘어가지고 은근히 됐습니다. 몇 번 해보세요. 몇 번 이제 이런 약 50야드 동일한 상황에서 멀리건을 무한정으로 놔두고 나서 몇 번 샷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. 자, 그 상태에서 멀리건으로 돌려놓고 다시 한번 툭, 슛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약 50m 정도, 50야드 정도 되는 샷이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9번이나 8번 아이언 정도를 가지고 전 지금 8번 아이언입니다만은 8번 아이언을 가지고 패스를 할 수도 있어요. 패스를 해보는 거죠. 자, 패스를 합니다. 몸 오른쪽에 놓고 빈 스윙을 보여드리면 자, 요만큼 갔다가 앞으로 나란히 하는 요 정도가 지금 패스인 거죠. 그 상태에서 가볍게 잡고서 그대로 툭 이렇게 갑니다. 어이구, 들어가겠다. 그죠?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. 다시 얘기하면 지금 그린이 이렇게 있고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핀까지 약 50야드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면 평면으로 보면 뭐 이쪽으로 그립시다. 이렇게 보면 여기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높이 띄워서 가는 어떤 슛이라고 하는 방법, 높이 던지기죠. 슛으로 50야드를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패스로 가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겠죠. 이렇게 많이 안 뜨고 통통통통 굴러서 간다는 거겠죠. 이렇게 패스로 50야드를 갈 수도 있어요.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? 저는요, 보기 프레이 언더, 그러니까 싱글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히 스크린 골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필드에서도 되도록이면 슛보다는 패스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지금 요 경우에 있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치는 샷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굿샷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굿샷이 나올 것이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. 그런데 굿샷이 나오면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나 어느 쪽이나 다 좋죠. 그런데 우리가 굿샷을 칠 확률이라는 것은 연습이 아니고 실전에 게임으로 들어가서 정말 멋진 굿샷을 칠 확률은 30%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30%도 안 된다. 그럼 나머지 70%는 뭐냐면 그냥 그저 그런 샷이든지 미스샷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런데 슛이라는 동작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동작이잖아요. 채가 이만큼 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아주 큰 동작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에너지 양이 굉장히 많은 샷이거든요. 그 에너지 양이 많은 샷은 실수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린이 이만하다라고 하면 실수의 영역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. 에너지 양이 많다는 것은. 그러니까 내가 요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을 벗어난 이건 뭐냐 이거죠. 이렇게 벗어난 어떤 영역. 에너지 양이 큼으로 해서 생기는 실수의 영역, 이꼴 뭐라고 전 생각하냐면 실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아마추어들은 이 아픔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해요. 그러니까 에너지 양이 적은 샷이라는 것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패스를 한다라고 하면 꼴랑채가 움직이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잖아요. 요만큼밖에 안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에너지 양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의 영역이 요만큼 좀 짧아서 좀 덜 가거나 좀 과하게 맞아가지고 조금 더 굴러가거나 요 정도 차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쇼게임을 하던 그게 높이 던지기 대 어떤 패스든 슛 대 패스든 아니면 패스 대 낮게 던지기 대 퍼터든 어떤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냐면 에너지 양이 적은 샷
실수의 영역이 적은 샷, 실수의 아픔이 적은 샷, 이꼴 결론적으로 낮게 가는 것을 먼저 고려해 봐야 된다. 낮게 가는 것을. 그런데 낮게 가는데, 가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이게 그린이라면 그린 옆에 벙커가 있다든지 해저드가 이렇게 있다, 워터 해저드가 있다든지 이러면 낮게 갈 수 없죠. 여기 떨어지면 물에 퐁당 들어가 버리니까. 그러면 할 수 없이 높이 가는 샷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선택의 순서와 절차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 보고 그렇지 그렇게 갈 수 없다 판단이 됐을 때 띄우는 샷으로 가는 게 맞다. 물론 이제 싱글을 바라본다든가 또 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띄우는 샷을 연습을 많이 해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숏게임 능력을 확보해야 되겠죠. 근데 저는 보기 프레이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실수를 줄이는 샷을 선택하는 쪽이 훨씬 더 스코어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선택의 문제 이해하시겠죠? 예, 수고하셨습니다.